네, 간만에 석양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필리핀이 태풍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죠? 태풍 4개가 지금 연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날씨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마닐라는 좀 비껴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저 북쪽 지방에는 피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11월에 이렇게 태풍이 많은 것도 흔한 일은 아닌데 이번 태풍 아주 무사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집 짓는 곳에 이제 하드웨어는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소파를 현재 보러 왔거든요. 소파가 이게 지금 한 3만 패스 정도가 되네요. 주문하게 되면 한 2, 3주 정도 걸릴 테니까 주문하고 물건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 짓는 곳으로 옮기게 되면 아마 기간은 충분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파 설명을 들으니까 이 폼은 유라텍스라고 필리핀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폼을 사용을 하고 또 3년 동안 이거 보증 기간을 준다 그럽니다. 네. 필리핀 쇼핑몰은 이런 가구를 사더라도 집에 배달해 준 거를 배달비를 받습니다. 500페소 현금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집에 인터넷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엔 유선 인터넷 설치를 안 하고 무선 인터넷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선 인터넷 기기를 사가지고서 요금을 갖다 미리 선불로 내게 되면은 편안하게 인터넷을 거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계값이 1495페소인데 요거는 안에다가 핸드폰처럼 심카드를 넣어가지고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랍니다. 네, 오늘은 에어컨을 사러 왔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이 3대가 필요한데 2대는 분리형 에어컨 그리고 1대는 창문형 에어컨을 사려는데 필리핀에서는 이 분리형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은 설치 비용이 대당 8,500페소입니다. 꽤 비싸죠? 지금 삼성보다 LG가 조금 싸게 팔면서 설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LG 거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 창문형도 같이 LG 거를 할인받아가지고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가전제품 매장에서 이거 제품 사려면은 필리핀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벌써 저희가 물건 정하고서 기다린 지한 40분 됐는데 지금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스템입니다. Are you okay? How long? 와, 대단하다, 진짜. 아직도 뭐가 안 되는지 매니저가 와가지고 손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로지가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성질 못 내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Are you okay? 분리형 에어컨은 미리 그 사전 테스트를 안 했는데 창문형 에어컨은 해체를 해가지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필리핀만의 아주 특별한 가전제품 구입 방법이죠. 네, 장시간 기다려가도 에어컨을 샀습니다. 이제 차에 실어가지고 내일 저희는 짓는 현장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집에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바베큐 파는 집을 만났습니다. 이건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주머니들이 색깔이 맛있어 보이네 이게. Very good business. Very good. 집 앞에서 이거 아주머니들이 아르바이트식으로 장사하는 것 같은데 좀 깨끗해 보이네요. 예, 다른 데보다. 바베큐 고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어우, 맛있겠다. 예. Mom, how much barbecue? 25. 싸진 않군요. 네. 이 바베큐 맛은 이 소스 맛이죠. 이 소스를 맛있게 만들어야 바베큐가 맛있게 됩니다. 네. How many days?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군요. 네. 네, 여기 쇼마이라고 만두 같은 것도 팔거든요.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거리에서 이런 거 하나씩 사 먹는 맛 아주 좋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저녁 반찬거리가 해결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건축자재 파는 곳에 와가지고 타일을 사러 왔습니다. 바닥에도 타일을 붙이고 화장실에도 타일을 붙이는데 아마 여러 종류의 타일을 살것 같습니다. 저희 집 짓는 책임자분이 견적을 다 내주었거든요. 로즈가 지금 색상이나 디자인을 보고서 지금 타일을 고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닥 마감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뭐 PVC 같은 것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집 짓는 분이 타일이 가장
보편적으로도 쓰기도 하고 관리가 쉽다 그래가지고 타일을 아마 산다고 그럽니다. 타일도 워낙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참 그 디자인을 고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이 타일이 저는 필리핀 건 줄 알았더니 거의 다 앞으로 다 수입품이라 그러네요. 지금 저희가 고르는 거는 중국산 제품이 그래도 가장 품질이 좋다 그래가지고 중국산 디자인을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타일 종류가 13가지가 되네요. 각 방의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타일을 아마 사가지고 시공을 할 것 같습니다. 거실과 방 바닥에 쓰는 타일은 이 디자인의 이 색깔로 정했습니다. 장장 3시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13가지 종류의 타일을 샀습니다. 정말 지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예. 총 가격이 이게 한 10만 페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 250만 원 정도 되죠. 네. 예쁘게 잘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3주 만에 또 짓짓는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공사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앞에 안방에 유리 창문이 달렸네요. 네. 그리고 차고 올라가는 경사로도까지도 만들었고 현관 입구 베란다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문도 달려 있고 네. 여기는 거실. 네. 거실에 지금 천장이 다 공사가 끝나가지고 천장을 갖다가 달아놓으니까 아주 깨끗해 보이고 좀 넓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안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도 거의 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네, 유리창문을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네, 화장실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욕조까지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 볼까요? 여기는 작은 방. 네. 작은 방도 깨끗하게 유리창 달고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즈가 제일 좋아하는 주방. 주방은 어느 정도 공사가 되었을까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주방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이렇게 큽니다. 이쪽에는 이제 싱크대를 놓을 거고, 여기는 이제 조리대. 그리고 저쪽에는 가스레인지가 들어갈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는 여기 화장실이 있죠? 네. 화장실은 아직 임시로 지금 설치해 놨고, 저희가 가져온 변기와 세면대들을 여기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주차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이제 물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네. 뭐 주차장에서 아마 우리 맛있는 걸 많이 해 먹을 것 같은데, 널찍하고 좋습니다. 네, 주차장에는 저기 태양광 전지를 달아놔가지고, 저녁에도 이걸 밝게 비추게 되면은 안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달아놨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집 현관 앞 풍경인데요. 아직은 주변에 집들이 없습니다. 저도 건너편에만 이웃들이 있고, 여기 아직은 다 그냥 대지로 남겨져 있거든요. 저기에 지금 철조망 쳐져 있는 곳이 제가 아는 분이 구입한 땅이고, 요 부근에 있는 땅들도 다 거의 다 많이 내는 분들이 구입을 할 땅인데, 곧 아마 다 집들을 건축한다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How are you? Long time no see. 저희 공사하다 보니까 지금 전등이 부족해가지고 전등을 더 구입하려고 디비소리아 시장에 좀 나왔습니다. 오늘은 테라스에 붙일 등하고 그리고 주방에 천장 위에도 붙일 등을 아마 추가로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느끼지만 이 두 여직원들이 일을 정말 잘합니다. 특히 포장에는 달인들입니다. 진짜. 정말 열심히들 일하네. 네, 이번에는 압력 물탱크를 사러 왔습니다. 가격 흥정은 로즈가 먼저 와가지고 제품 고른 다음에 가격 흥정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어떤 거리냐면은 집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파는 내가 도매시장입니다. 여기 오면 뭐 욕실용품, 주방용품, 뭐 온갖 하드웨어를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 가지고 집 짓는 그 엔지니어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엔지니어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전기용품을 파는 곳인데요. 뭐 스위치, 그런 뭐 콘센트 그런 것들을 파는 곳인데 저번에 샀는데도 아마 양이 좀 모자라가지고 아마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 거는 다 산 것 같습니다. 여기 상점들이 거의 다 보니까 다 중국인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을 깎아주고 뭐 서비스가 좋고 그런 거는 기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아주 불친절합니다. 네, 오늘 DB소재에서 필요한 물품 다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네. 아, 이렇게 집 뛰면서 이런 데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물건 사는 재미가 아주 재미가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11월 말일 날 필리핀 청년 봉사단체인 아키아라랄과 이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저희가 한 14년째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는데 산골의 아이들에게 갖다 줄 과자를 좀 사고 있습니다. 여기 디비소라 시장하게 되면 아주 저렴하게 소매를 살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행사 갈 때마다 항상 해서 과자를 사는데 오늘 여기 건축자에서 나온 길에 시간을 잠시 내가지고 지금 로즈랑 같이 과자를 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질보다 양이기 때문에 많이 사서 아이들한테 나눠줄 예정입니다. 네.